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인사드립니다.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네.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처음 여기서 방송을 시작하게 된 서성희 아나운서고요. 현재 포스터로 말해요라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명대사 따라잡기 이런 거 많이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갖고 많이 많이 조회수 올려주세요. 뭐 동네방네 뉴스의 아나운서가 됐는데요. 소감이 네. 있으면 좀. 어쩌면 제가 이제 아나운서 지망생이고 대학생으로서 첫 직장 아닌 직장인데 여기서 대표님과 함께 저만의 색을 더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장점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계속 반복될 수도 있는데 네. 동네방네 뉴스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들은 생각인데 약간 명대사 따라잡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제가 봉사활동 관련 취재한 거 있었는데 그것도 뭐 어떤 보도자료를 잘 받을 수 있다면 성북구 뭐 이런 데서 그것도 취재를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 더 생각한 게 있었는데 제가 또 시장 탐방 이런 게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각 시장별로 뭐 어떤 게 있다 소개해드리거나 아니면 각 구마다 조금 소개해드릴 만한 그런 것들을 더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긴 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동네방네에서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다라면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짧게 오늘 인터뷰 마쳤는데요. 그래도 저와 시청자분들의 처음 인사하는 자리니 너무 설렙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 많이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관심 갖고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회수 먹고 많이 잘할게요.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